아, 네, 지금은 이제 사람을 패스 따는 거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지금 이 모델을 패스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미지 사이즈 320에 480픽셀이고요. 레솔루션은 7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정도의 이미지를 따시는 게 가장 좋고, 이거보다 뭐더 크면 좋겠지만, 지금 정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더 작으면 이제 합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막 너무 작아서 몇 픽셀이 깨지거나 뭐 이렇게 디테일이 안 보이면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로 합성을 위해서 사람을 짜게 되는데요. 네, 합성을 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랑 멀리 있는 경우 다 적용을 하려면 지금 정도의 사이즈로 네,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딸려면 패스에 가서 패스가 안 보이신다면 윈도우에 포토샵 윈도우에 패스 확인하시고 지금도 패스가 이렇게 돼 있죠. 패스를 새로운 패스를 뉴 패스를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 뉴 패스를 연 다음에 펜툴을 클릭합니다. 자, 펜툴을 클릭하시고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은 이 윗부분에 있는 네, 패스가 이렇게 예, 연결이 됐을 경우 지금 이렇게 겨드랑이 사이 이런 부분, 팔과 몸통 사이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번 다 따고 또 한번 이렇게 따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면 세번 정도 손가락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네번뭐 이렇게 쭉이 패스를 따야 되는데 패스를 땄을 때 지금 마지막 이 옵션 같은 경우는 겹쳐지는 부분을 빼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위에다가 그리면 그 부분이 전체 몸통과 이 겨드랑이 모양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키를 누르시고 키보드의 휠 버튼을 이렇게 키보드가 아니죠. 마우스의 휠 버튼을 돌리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확대. 그다음에 휠 버튼을 줌 아웃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Alt 버튼, 마우스의 휠 버튼.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포토샵 CS 버전 5 이상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픽셀 사이사이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를 보이지 않게 하려면 보이지 않게 하려면 네, 예전 버전처럼 쇼에서 뷰의 쇼에서 픽셀 그리드를 체크를 풀어주시면 네, 이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따는 것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다른 이미지에 합성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경계선에서 중앙을 선택하게 되면 나중에 이 하얀 부분, 이렇게 안쪽에 하얀 부분, 바깥에 있는 이 색깔 이런 부분이 남아서 합성이 부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모델링의 최대 안쪽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따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이렇게 해가시면서 자, 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따다가 이런 부분에 왔을 때 키보드에 Alt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다시
이 마지막 선택했던 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도가 사라지게 되죠. 다음에는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가다가 이만큼 됐을 때, 키보드의 Alt 버튼 누르고, 꺾이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래그를 이렇게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해가시면서 자연스럽게 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Alt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자, 진행을 하다가 내가 우연히 잘못 클릭을 하고 몇번 진행을 했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야겠죠. 이 돌아갈 때 컨트롤 Z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 점만 되고 또 컨트롤 Z를 다시 하면 다시 이렇게 리두가 되죠. 언두 리두가 되는데 이때 다시 이쪽까지 이렇게까지 돌아가게 되려면 윈도우의 히스토리 기능, 자, 윈도우 메뉴의 히스토리 기능 지금 여기 자, 이렇게 페인팅으로 되어 있을 경우 히스토리 기능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예. 다시 원래대로 처음에 잘못했던 그 시작 부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연결을 예,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또 진행을 하다가 혹시 다른 메뉴나 다른 버튼이나 이렇게 뭐 선택 버튼이라던가 또는 여기 꾹 눌러보면 흰색 다이렉트 이렇게 선택 버튼으로 해서 내가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변형을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선택했다면 이렇게 이런 버튼으로 꾹 눌러서 까만색은 전체 패스를 다 선택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다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전체 선택된 패스를 움직이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꾹 눌러서 흰색을 경우는 내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처럼 이렇게 선을 선택, 점이나 이런 걸 선택해서 직접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더 이걸 잡고 이렇게 늘려주면 좀더 정확하게 나눠지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또 마찬가지로 펜 툴에서, 내가 플러스 표시가 있다면, 여기서 플러스 표시를 누르면, 이렇게 점이 추가가 되겠죠. 또, 마이너스 표시로, 또 점을 가져다 대면,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빠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펜 툴, 쭉 보시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컨버트 포인트 툴 같은 경우는, 클릭을 하면, 얘가, 이렇게. 부드러웠던 그 핸들이 없어집니다. 안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버리면 각도가 없어지죠. 각도가 없어지고 클릭을 해서 드래그를 해버리면 역시 다시 그 핸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부드럽게 다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움직일 땐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시면 손바닥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펜 툴로 돌아가서 이제 그리던 패스에서 다시 이어서 그리려고 하면 마지막 점에 가져다 대면 동그라미 표시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 표시에 가져다 대서 클릭을 하면 자, 선이 살아나죠. 선이 살아나고 거기에 이어서 다시 이렇게 연장을 해서 이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스에 운동화까지 자 하다가 잘못 클릭했으면 자 키보드의 화살표 키로 이렇게 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미지 안쪽을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패스를 따는 거는 윈도우에서 가장 포토샵이죠.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패스는 모든 그 리터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패스는 정교하게 잘 따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보면 이렇게 드래그하지 않고 클릭만 계속해서 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그 대상의 어떤 형태를 잘 유지하면서 따주는 게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도 이렇게 잘 딴 데이터는 오래오래 두고두고 잘 활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충 따거나 그러면 활용하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지점까지 가면 동그라미 표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된다는 뜻이죠. 클릭하시면 완성이 됐고요. 자, 그리고 안쪽 부분은 아까 이렇게 선택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안쪽 부분은 그대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패스에서 외곽이 이렇게 흰색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좀 더 크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안쪽 부분을 이렇게 따게 되면 지금 이게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점점 여기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마무리를 하시면 겨드랑이 부분이 이렇게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디테일하게 손가락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흰색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이렇게 따시고 이 부분 흰색이 좀 남을 것 같아서 포인트 흰색 다이렉션 툴로 자 선택을 하고 얘를 이렇게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또 손가락 이 부분 펜 툴을 클릭하시고 자,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잘 따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패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패스가 완성된 상태에서 자, 보시면 지금 요 라인이 패스가 우리가 딴 라인이 이렇게 보이는 건 여기에 지금 패스를 클릭해서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자, 이 회색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자, 패스를 클릭하면 패스가 나오고. 자, 이때 우리가 아까 했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수정을 하거나 할 수 있겠죠. 자, 수정이 다 끝났다면 이렇게 선택된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회색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을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패스를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되는 걸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이동하는 버튼 왼쪽 툴바에서 가장 위에 있는 이동하는 버튼 키보드의 V 자, 이걸 선택해서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옮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 Z로 다시 돌아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따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패스로 따놨던 이 데이터는 우리가 이 패스로 따놨던 이 데이터는 파일 저장을 그대로 JPG로 저장을 해도 이 패스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파일에서 자, Save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이 상태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 자, 나중에 지금 X 눌러서 얘를 끄고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오픈해서 아까 만들었던 데이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데요. 자, 얘를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를 땄던 데이터, 이 패스에 이게 남아있게 됩니다. 패스를 컨트롤 누르시고, 필요할 때 컨트롤 누르시고 클릭을 하면 다시 이렇게 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선택이 된 거는 바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 오픈을 해서 자, 여기서 원하는 배경에다가 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닫고 다시 열어볼게요. 오픈. 여기에. 지구를 열어서 패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면 여기가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내부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저장 보시면 JPG로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JPG로 저장되어 있으면서도 패스는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잘 따시려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흰색이 남아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잘 따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지우개나 이런 걸로 지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안쪽을 따줬기 때문에 외곽 경계 라인에서 기존에 가지고 외부에 있던 배경 색깔이 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람 패스를 따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